8월로 제가 사슬뜨기만 좀 떠놓은 거고요. 7월로 뜰게요. 일단 여기 마지막 코에 이렇게 손으로 좀 표시를 해주세요. 이렇게 잡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편합니다. 그다음에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. 그다음에 우리 손으로 잡은 그 마지막 코에 찔러서 실을 길게 빼주세요. 다시 그 자리에 찔러서 실을 길게 빼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빼주세요.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찔러주세요. 실을 길게 빼주세요. 이거를 같은 코에 두번 빼는 거예요. 한꺼번에 빼주세요. 그 다음에 사슬 하나. 다시 하나 건너뛰고 다음 코에 길게 빼고 그다음에 사슬 하나. 이거를 제가 면 무늬를 좀 떠올게요. 네, 제가 마지막까지 뜨고 마지막 사슬 하나 뜨고요. 뒤로 돌려서 사슬을 하나 더 뜰게요. 그리고 이 자리에 찌르시는 거예요. 구멍. 아까 우리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 떴잖아요. 거기에 풍덩 찔러서 또 똑같이 두 번을 끌어당겨서 한꺼번에 빼고 사슬 하나, 그 다음에 또 풍덩 찔러서 한꺼번에 빼고 사슬 한꺼번에 빼고 사슬 하나.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.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는 여기 사슬뜨기 한 부분 있잖아요. 여기다가 풍덩 찔러주세요. 길게 빼고. 예, 그러면 밑에도 둘레 여섯 개 되고 위에도 둘레 여섯 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다시 돌려서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이렇게 두개 뜨셔도 돼요. 두개 떠서 돌려서 다시 요 자리에 풍덩 찔러서. 예, 이거의 반복입니다. 제가 면 무늬를 뜨고 보여드릴게요. 네, 제가 면 무늬를 떴는데, 이거는 이렇게 좀 두툼해요. 두툼하게 나오고요. 앞뒤가 똑같습니다.